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명절에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밖에 나가지 말고 전해라. 전해라. 좀 다른 해석을 한 거죠. 네.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해란 씨는 얼마 전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큰 이슈가 됐어요. 아, 이게 아주 그냥 네. 대박이 났어요. 다른 출연자들의 시트콤 환영을 받으면서 또 한 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재석 씨가 아주 그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요. 자지러집니다. 무한도전은 어떻게 소배가 돼서 출연된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잠깐 갔다 오는 네. 공연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네. 설명 듣다 보니까 벌써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깜짝 출연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거센 네. 인기 덕분에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해란 씨. 방송 프로그램에 또 광고에 행사에 여기저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행사비도 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행사는 다 간다고 전해라. 네. 이 노래는 백세 인생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백세 인생은 그 밑에 깔려있던 노래인데 방송 관계자들이 백세 인생을 해라. 편곡을 다시 해서 네. 편곡 또 편곡 제목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결국 백세 인생이 탄생이 된 거예요.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답하리 라는 제목에서 저 세상이 부르면 이라는 제목을 바뀌었다가 지금의 백세 인생이 된 거예요.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요. 버텨왔잖아요. 네. 그만뒀을 법도 한데 힘들어서 또 다시 부모님의 하고. 힘으로 아버님이 그럴수록 사람은 포기라는 것은 없는 거다.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내가 도전도 계속해서 해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최근 이해란 씨는 짤방 패러디에 관련한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논란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네. 깜짝 놀랐는데 허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네티즌 여러분들이 네. 많이 많이 더 많이 많이 네.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허위고 모두 오해였다 전해라. 네, 제가 이걸로 드디어 칭찬 한번 받았습니다. 네.